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듯이 50만원으로 에어소프트 서바이벌 입문 장비를 맞추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보통 처음 이렇게 에어소프트 서바이벌 게임을 입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이 장비들을 다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는 싶지만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이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다른 유튜버 채널에다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올리시고 또 제 유튜버 채널에 댓글로도 많이 질문을 올리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으로 서바이벌 입문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장비를 풀세트로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서바이벌 게임의 입문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일단 그거를 참고하시고 아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요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최저가를 검색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제일 중요한 이 에어소프트 건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에어소프트 건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총은 솔직히 취향 차이가 많기 때문에 뭐를 써라라고 딱 단정지어서 이거를 지정을 해드리기는 되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50만원이라는 금액에 한정적으로 구매를 했을 때 예,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장비는 이 장비는 아니고요. 이 장비는 지금 제가 커스텀을 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장비는 썸네일에 띄워드릴게요. INF 인펜트리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INF 14.5인치짜리 카비 모델입니다. 26만원 하죠. 지금은 이제 품절이 나서 구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펜트리 사장님을 좀 안다고 하면은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제쯤 재입고 계획이 있는지 제가 그걸 한 자루 사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뭐 이거 M4 CQB 모델을 갖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CQB 모델을 구매를 하셔도 돼요. 다만 이것보다는 그 14.5인치 모델이 더 쌉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장비에 목록에 넣었습니다. 바로 26만원이에요. 26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총은 여기에서 뭐 내가 조금 더 비용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점점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 되는데 일단 저는 50만원으로 한정을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쓸만한 에어소프트건을 하나 추천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총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총을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가 필요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INF 이 C에서 나오는 이 M4 그 좀 저렴한 전자기박이 닦여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은 7.4V보다는 11.1V를 권장을 드리고요. 11.1V 리포 배터리가 네이버 최저가를 검색을 하니까 32,200원입니다. 32,200원. 그래서 배터리를 두 개를 사면 당연히 좋죠. 두 개를 사면 좋은데 일단 하나를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충전기는 IMAX에서 나오는 썸네일을 띄워드릴게요. B6 이 모델을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모델은 뭐 여유가 되시면은 조금 더 좋은 모델을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모델을 지금 6년째 쓰고 있는데 뭐 잔고장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단 이 모델이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버리면은 만원대, 2만원대 모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솔직히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 모델이 지금 45,000원에 네이버 제가 구매하는 사이트는 45,000원 정도, 45,000원, 6,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데 이거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이. 중재 짝퉁이 있는데 그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이 모델의 금액은 45,080원. 네이버 최저가 검색하니까 45,080원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구매했기 때문에 요걸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고, 예, 요렇게 하면은 배터리와 충전기가 준비가 됐겠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BB탄이 되겠죠. BB탄. 저는 뭐 요즘은 BB탄을 뭐 이것저것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마루이 퍼펙트 히트만 주로 사용을 했는데, 한 1년 정도는 박스로 사놓고 썼는데, 요즘은 이제 BLS BB탄도 많이 씁니다. 뭐 이것저것. 그래서 저는 BB탄 딱히 따지지 않는데, 무난해요. 꼭 이 모델을 쓰라는 건 아니고, BLS 보라돌이 5,000발짜리, 그거를 구매를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B탄 한 봉지, 5,000발짜리 한 봉지가 제가 네이버 최저가에 검색을 했을 때 129,000원입니다. 129,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9,000원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B로더. BB로더는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BB로더는 한번 사두시면은 오래 쓰십니다. 게임하는 내내 쓰세요. 그래서 비비로더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비비로더부터 해가지고 배터리를 넣고 하는 전동 비비로더 많습니다. 많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날짜를 잡아서 비비로더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런 것들 추천 영상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고,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요 마루이 비비로더, 이 X라지 사이즈 대형 비비로더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비비로더만 집중적으로 영상을 한번 찍을 예정인데, 무조건 저는 마루이 비비로더 요거 추천드립니다. 싼 중재 비비로더 사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비비로더 하나 더 사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루이 비비로더를 3개를 사서 쓰고 있는데 한 개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있으면 이렇게 요 밑에 이걸 접어서 핸드건에도 넣을 수도 있고요. 라이플에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난하게 쓰긴 좋아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이 제 개인적으로 한번 사면은 쭉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마루이 X라지 사이즈 비비로더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비로더는 보자. 비비로더 대형은 네이버 최저가에 24,3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비로더 요거 꼭 기억해 주시다가 마루이 비비로더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그리고 우리가 이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탄창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제공을 합니다. 연사탄창이 하나가 제공을 하는데, 게임을 뛰시다 보면은 탄창이 분명히 모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노말 탄창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입문하시는 분이 연사탄창 300발짜리 연사탄창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런 300발짜리 연사탄창을 하나 더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런 철제 형태의 연사탄창이 있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태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의 이 연사탄창이 있어요. 이 연사탄창을 하나 더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연사탄창은 제가 네이버에다가 또 최저가를 검색을 했죠. 보통 네이버 최저가 검색할 때 요 똑같은 생긴 연사탄창이 16,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6,000원에 가능하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전동건, 비비탄, 배터리, 그리고 탄창까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보호장비. 보호장비가 필요합니다. 보호장비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보호장비가 남았습니다. 보호장비는 한 번에 좋은 거를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입문을 해가지고 솔직히 이거를 뭐 한두 번 나가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접을 수도 있습니다. 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뭐 좋은 것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글인데, 고글은 네이버에 3M 고글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썸네일에 띄워드릴게요. 이런 제품 구매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괜찮아요. 쓰시면 괜찮고, 요거를 쓰고 게임을 뛰시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고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클리 엠프레임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박스에 담겨 있는. 근데 요것도 쓰고 여러 가지 고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고글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좀 돈을 지불하더라도 괜찮은 제품을 사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은 뭐 우리 아시안핀에 맞게끔 되어 있는 뭐 오클리라든지 누디 프로젝트 이런 좋은 제품을 써도 좋죠. 자기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뭐 한 10만 원대에
정도의 일에 고글을 검색을 해버리면은 좋은 고글들이 많으니까 일단 입문원료 3M 고글 이거 왔답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비비탄 제가 엄청 쏴봤는데 안 깨지는 고글이에요. 요런 고글 하나 사셔가지고 쓰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게임 뛰시는데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마스크죠. 마스크. 요런 메쉬 마스크가 있습니다. 메쉬 마스크. 이 전체가 철망으로 된 메쉬 마스크도 있는데 요 앞부분만 이렇게 메쉬로 된 이 마스크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귀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옆면에 이렇게 귀까지 커버가 되는 마스크들이 있습니다. 귀까지 커버가 되는 마스크. 요거 구매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금액이 지금 제가 네이버 채부에 똑같은 걸 검색했을 때 29,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29,000원에. 그래서 요거 제가 요거는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것만 씁니다. 이거를 쓰든지 아니면 풀페이스 얼굴을 다 덮는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요거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귀에 맞으면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쓸 수 있는 이 마스크. 이거 색깔은 뭐 멀티캠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탄색도 있으니까 내한테 맞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좀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3M 고글은 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고글 29,000원, 고글 만원, 이 마스크 29,000원짜리 하나 사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관가하는 게 바로 장갑입니다. 이 장갑은 꼭 끼셔야 돼요. 뭐 빨간색 목장갑이나 3M 작업용 장갑을 끼셔도 되지만 우리가 또 간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있어 보여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카닉스에서 나오는 이런 택티칼 전술 장갑을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넷픽스 행사할 때 요게 만원 정도, 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했어요. 그래서 조금 행사할 때 사시면 좀 싼데 요거 말고 네이버에 아웃도어 택티컬 장갑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요런 류의 장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싼 거 있잖아요.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이런 거 다 쓰지 말치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좀 쓸만한 게 한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더라고 해서 일단 금액은 15,000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어요. 그거 사 쓰시면 되고, 조금 기다리시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9,000원짜리 가성비 좋은 고글들이, 장갑들이 많아요. 이 장갑 윗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덧대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면장갑 끼면 요 위에도 맞아도 아파요. 요런 마디 이런 데 맞으면 아프거든요. 근데 요 위에 플라스틱이 덧대져 있으면은 그런 아픈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흔히 잘 모르시는 부분이 게임을 뛰시면은 주로 이 그립을 이렇게 잡죠. 그래서 이 부분 엄청 많이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잡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엄청 많이 맞아요. 왜냐하면 견착을 하고 쏠 때 이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갑은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안전장비나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가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면 이걸 손에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뭐 종이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가방을 사셔야 되는데 일단 백팩은 집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백팩 사용하셔도 됩니다. 백팩 기본적으로 백팩을 넣고 우리 이 그 라이플 같은 경우는 백팩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 케이스 하나 추천을 드리고요. 뭐 건 케이스는 취향에 맞춰서 사시면 돼요. 하드 케이스도 있고 뭐 이래 천으로 된 케이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건 케이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메쉬가 아니고 이런 천 재질로 된 케이스가 보통 한 5만 원 정도 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중국 알리에서 사면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겠지만 대략 건 케이스 한 5만 원 정도 아니면은 낚시 하드 케이스 이런 것도 뭐 폼은 안 나지만 뭐 쓸만합니다. 예. 그래서 건 케이스에 5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설명드린 거를 대충 계산기로 두드려서 다 계산을 해보면은 508,280원이 나와요. 508,280원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뭐 뺄 수 있는 것들은 뭐 건 케이스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조금 더 줄겠죠. 508,280원인데 지금 50만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한 거 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1.1V 배터리를 안 쓰고 7.4V 배터리를 쓴다라고 하면은 금액은 또 한 거기서 한 보자 한 만원 정도 더 빠질 거고요. 건 케이스 안 산다고 하면은 뭐 5만원 빠지는 거고요. 뭐 이렇게 조금 유동성은 있지만 대략 한 50만원 정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뛸 수 있는 풀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게임을 여러 번 띄워보시고 아 이게 정말 내가 마음에 맞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장비 그대로 게임을 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 보이는 이 제품 INF C-Cube M4를 가지고 요즘 게임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하고 있고 저번 게임 때는 이 장비를 게스트분 하루 통째로 빌려드렸어요. 그분이 막 쓰셔도 고장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듯이 뭐 어차피 장비는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세팅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입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입문했는데 아 이거 내하고 안 맞다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 제가 추천드린 INF 14.5인치나 C큐비 모델 지금 품절이에요. 웃돈 줘도 못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로 판매를 하셔도 크게 손해는 안 보실 겁니다. 그거 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저 장갑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그렇게 비싼 제품을 추천을 안 드렸기 때문에 뭐 본인이 안고 가야 되겠죠. 예,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아재TV가 50만원으로 에어소프트 서바이벌 게임에 입문하는 장비를 풀세트로 갖추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고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캠핑에 빠졌습니다. 아직 캠핑을 한 번도 못 가면서 장비만 끌고 모으고 있는데 내년에는 캠핑과 에어소프트를 같이 접목해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